휴대전화 소액 결제사 네 곳이 담합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과징금 16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신용 확인 절차가 필요한 다른 결제 수단과 달리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합니다. 소액 결제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냅니다. 소비자가 지정된 날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관련 연체료를 담합한 4개 소액 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KG 모빌리언스와 다날, SK 플래닛과 갤럭시아 등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 등 두 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회사는 가맹점에 상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 제도를 도입한 후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체료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했습니다. SK 플래닛을 제외한 세 개사는 2010년 상품 대금의 2%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익률이 계산되지 않자 SK 플래닛을 포함한 네 개사는 2012년 연체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6월까지 유지했습니다. 또 정부와 언론의 연체료 인하 압력이 커지자 첫 달 연체료만 최소한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공동으로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이들 4개 소액 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에서의 소액 결제사 간 가맹점 유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